미국에서 인디언 혈통의 아이를 4년 동안 정성껏 길러온 가정이 느닷없이 아이를 뺏기게 됐습니다. 인디언 아기는 인디언이 길러야 한다는 법 때문입니다. 박병일 특파원입니다. 6살 된딸 렉시를 아동 보호기관이 데려가자 엄마가 울부짖으며 뛰어나옵니다. 인디언 혈통인 렉시가 이 집에서 길러지게 된 것은 2살 때부터입니다. 친부모가 약물 중독과 교도소 수감으로 기를 수 없게 되면서 이 가정이 양육하게 된 겁니다. She's the happiest child you'll ever meet today. Tomorrow, no. And people don't return that favor to her. 렉시를 친딸처럼 정성껏 길러온 이 가정은 몇 년 전부터 입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먼 친척이 반대했고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습니다. 인디언 아이는 인디언 손에 길러져야 한다는 1970년대 제정된 인디언 아동복지법 때문입니다. 결국 렉시는 생면부지의 먼 친척에게 보내지게 됐습니다. LA always talks about how important it is to maintain consistency and permanence for children, and yet they violate that today. 언론의 사연이 소개된 이후 주민 수백 명이 렉시를 이 가정에 되돌려 보내야 한다며 시위까지 벌이는 가운데 렉시의 부모는 대법원에 호소할 계획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